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교사들이 임용되고 이제 현장으로 나올 때 네. 사전에 어떤 준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은 지금 현재 교직 연수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는 문제인데, 가장 절실한 거는 임용을 너무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로 신규 연수할 때마다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7,000명이에요. 우리 교과목이 농업, 공업 이런 거에서 한 30개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7,000명을 단톡방에 7,000명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선생님들이 그전에 2월 25일쯤에 학교에 발령이나. 그러면 25, 26, 27, 28, 3월 1일 딱 엿새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담임까지 돼서 현장에 그냥 막 저는 깨구리 패땡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러니까 이 행정 자체가 3년인 거예요. 닷새를 준비하고 엿새를 하나,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교수법에 대해서 공부했지, 교과서를 25일 날 받아. 그럼 엿새를 준비하고 무슨 수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은 교육감님들이 페북을 거의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육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친구 안 해줘도 메시지는 보내니까. 제가 그때부터 계속 스팸을 보내면 빨리 대주셔야 된다, 빨리. 그게 지금 현재 행정인 거죠? 지금 현재 행정인데, 지금 무척들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서울도 2월 달에 초에 발령 내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교육부가 임용 절차를 빨리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임용 절차 끝나서, 시도교사는 적어도 겨울방학 시작 전에 당신은 언락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과서와 지도서를 가지고 방학을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친구들이 두 달이라고, 그것도 마음의 준비도 하죠. 그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한 거예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이분들이 2월 하순이 되면 막 멘붕이 오는 거죠. 아무 준비. 저는 카톡방에서 다 보잖아요, 옆에서. 3년 행정인데요. 전 3월에 바쁜 3년 행정이에요. 1월에 바빠야지.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게 행정 절차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좀 한두 달 앞으로 땡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관심이 없어. 관심 자체가. 그러니까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가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없어요. 한편으로는 교사들하고의 그 교사와 행정 당국자들과의 교감이 전혀 없는 거네요. 거의 없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뭐 교감들도 공약을 했었어요. 12월에 전모 발령도 12월에 하겠다. 교육부가 일정을 앞당겨줘야 돼요. 그게 연차적으로 다 이렇게 연관이 된 거라서, 저는 그러니까 신규 교사들이 좌절을 하고. 근데 재밌다고 할수 없는데, 신규 불합격된 사람만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 합격이라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 합격된 교사들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마르르 무너져. 첫해 교직을 그만두는 교사들.